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징징 오늘 징징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이실지 닉네임 서호 할매라는 분이신데요. 50대인데 할매라고 그러셨지? 그러게요. 네. 아마 그냥 닉네임 좀 재밌게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서호 할매님 모시고 오늘 어떤 전혀 할머니가 아니고 서호 학생인데.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징징 여섯 번째 게스트시죠. 서호 할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할매라고 그러셨어요. 아, 좀 딸한테 미안한데. 네. 네, 걔가 사고 쳐서. 네? 사고 쳐서. 사고 쳐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벌써 할머니 됐어요? 미안하다. 아, 진짜요? 네. 그 효녀죠, 효녀. 아, 처음에는 네. 놀랬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주위에서 다 축하해주고. 효녀죠, 효녀. 몇 살인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우리 딸이요? 네. 지금 24. 아, 그래요? 아유, 그럼 뭐 진짜 효녀지. 네, 복 받은 거라고. 34, 44에 시집 간다고. 사위를 막 때렸는데. 네. 때렸어요? 네. 등짝? 도둑놈이라고. 등짝? 아, 사위를? 아, 사위를. 왼쪽 어깨를. 아.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아, 그렇습니까? 손주가 너무 예쁘니까. 아. 손자 지금 몇 살이에요? 손주 지금 두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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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너무 예쁘겠다, 진짜. 그렇지. 네. 저는 참. 상한가에 상한가 그런 게. 뜻하지 않게 대박나는 거. 위로가 되네요. 네. 자, 자식 농사는 상한가를 치셨으나 네. 주식 농사가 지금 주식 농사가. 쉽지 않은 우리 서우 할매님.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3프로 TV를 2년 넘게 봤거든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졌어요. 아침 점심 아침 저녁. 네. 그리고 이번에 글로 그거 생긴 거 그거는 네. 이제 중간에 텀이 있어서 네. 가끔 보고. 네.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면은 녹화본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노는데 작년 12월과 일을 해가지고 출근이 9시잖아요. 네. 그럼 9시 지난 거는 녹화본 보고. 아하. 저녁에 또 퇴근할 때 듣고. 네. 그랬는데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네. 방송을 그렇게 봐도 그 여미사님 말씀대로 뭐 최근에 느낀 건 재무제표를 모르면 제대로 못한다 하니까 책도 샀는데 봐도 모르겠어요. 네. 아, 재무제표 같은 건. 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3프로 TV 보고 맥을 잡을 수 있는데 미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비안을 테슬라처럼 되지 않을까 꿈을 가지고. 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사실. 네. 언제쯤? 리비안 들어간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한 6개월? 6개월? 3, 4개월? 6개월은 6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4, 5개월 정도. 근데 떨어지면 그 조지 소로스가 뭐 아픔 없는 투자는 없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하니까. 네, 조지 소로스. 근데 이제 작년 네. 아니 저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막 불안한 거지. 포드도 팔고 뭐.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아직 안 팔고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여미사님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서 물었는데 근데 너무 시청자가 많으니까 좀 걱정이 뭐냐면 한국은 뭐 상패 어쩌고 하잖아요. 미국도 상패가 되는 거 아니야?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미국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유튜브에 물어보면 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목요일 날 그 여기 징징이 쏘르기 보다가 신청을 올리면 설마 되겠어? 전혀 기대 같은 거 안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거죠. 김프로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두 분 뭐 커피 한잔 하세요. 좋은 자리 말해 드릴게요. 그 염창동에 제 단골 그 복집이 아니거든요. 강서 복집이라고. 제가 그쪽이 원래 거주지가 아니었고 거기 산 지 채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는 데도 없고 잘 몰라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요. 방송 끝나고. 거기 진짜 끝내주는 데 있거든요. 그 리비안 얼마 들어가셨어요? 아, 리비안 0.7? 네? 0.7? 0.7이 700만 원? 설마 이 방송을 저희 남편이 보진 않겠죠? 아, 안 보지. 일하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친구분은 보지. 비상금인데 네. 노출이 안 되게 몰래 하는데. 7천 7천?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700. 왜냐하면 미국장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 250만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보다는 좀 많이 들어갔고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주가? 아, 리비안이 45불 정도. 45불. 45불. 네. 지금 여기 얼마야? 아주 비싸게 들어가신 건 아니네. 아니 그 빠질 때 팠구나. 네, 여기 여미사님 한번 보세요. 네. 제 거 가지고 있는 거. 네. 아, 예.
해봤거든요. 아유 뭐 지금 뭐 아이 계좌가 여러 개 갖고 계시네요. 제가 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노후 대비해서 계좌를 좀 파트별로 나눠서 투자를 했어요. 아니 업종별로 계좌를 나누셨네요. 아주 뭐 섹터별로 좋은 전략입니다. 저는 이제 시즌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좀 약간 우리... 소개해도 되나요? 네. 그 이제 1 계좌가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NFT 관련주. 제1 계좌. 네, 요게 아마 비중이 좀 높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요게 좀 손실은 좀 많이 나시네요. 아, 그래도 싸게 사셨네, 비교적. 아니, 그 리뷰는 그렇게 많이 안 났는데. 네. 뭐. 그리고 50분에 3분도 있네. 1계좌는 메타버스. 2계좌가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EUV 관련주를 사셨네요. 딱 두 개 딱 집어오셔가지고. 이거 EUV 그 소재 업체잖아요. 블랭크 마스크라고. 네. 이, 이 EUV 공정에서 포토 마스크라고 있는데, 그걸 네? 좀. 그 관련된 이제 부품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거 지금 국산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두 개 회사가 그거만 딱 집어서 사신 것 같고 네. 세 번째 계좌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하나는 삼성 관련 삼성전자 갖고 계시고 하나는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 갖고 계십니다. 거 여기도 삼성이 납품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물걸레 청소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 에브리봇이라고. 아 그래요? 네, 물걸레 아, 청소기. 그게? 네, 밑에 이제 물걸레가 달려가지고. 아. 네. 일반 스팀 나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3 계좌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주식 애플하고 테슬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계좌에서는 중국의 그 니오 갖고 계시네요. 니오 아 전기차 계좌구나 이게 네. 전기차 니오 퀀텀스케이프 이게 전고체 배터리 하는 거 네. 갖고 있고 리비안 야, 갖고 계시고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대단하신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쪽에 수익률이 확실히 좋네요. 양극재 회사만 또 소재 업체 있죠. 2차전지 계좌가 또 그렇게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 이렇게 여기는 수익률이 꽤 괜찮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계좌가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회사들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좌를 완전히 그 섹터별로 대단하시다. 철저히 나누셔가지고 근데 저는 리비안이 네. 제일 걱정돼요. 리비안? 리비안이 아니, 54% 정도 손실 나 계시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번 주 구매를 좀 올랐어요. 올랐어요. 지금 10% 올랐어요. 10%. 근데 그래도 -41%. 아이, -40%. 근데 리비안을 갖고 계신 분 중에는 성적이 제일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보통 막 100% 이렇게 들어간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 리비안을 40%밖에 안 물린 분은 처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요. 리비안 뭐 150불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최고가가 179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많이 빠졌죠. 더 떨어지니까 지금 20불 막 이래요. 예, 네, 20달러. 그러니까, 26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 회사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상폐되고 네. 이런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혹시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현재? 그런 걸 당연히 모르죠. 시가총액이 30조예요. 한국 돈으로. 이렇게 폭락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지. 와, 그때 그러면 이게 150불 했을 때는 곱하기 7 하더라도 현대차가 그지? 얼마죠? 시총? 40조 정도 되죠. 기아랑 지금 비슷하네요. 기아랑 시총. 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졌는 거지. 지금 뭐 이 회사가 지금 물론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GM도 팔고 또 뭐 저기 아마존도 팔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만 안 팔면 돼요. 소로스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투자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가잖아요. 네. 투자의 대가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소로스만 팔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위안이 좀 된다. 약간 좀 제가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26불임 제가 볼 때는 가격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응? 매력적인데 돈이 없어요. 어디 가요? 더 살 돈이 없어요. 아 제가? 아니 제가요. 26불임 저는 물타에 들어갑니다. 물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 대출 받아야죠. 대출도 못 받아요. 더 이상. 아니 조지 소로스하고 리비안이 매입 단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조지 소로스도 지금 반토막 났다는데. 아 그래요? 소로스랑 같은 성급의 돈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거의 반토막 났대요. 근데 리비안은 그러니까 뭘 가장 크게 저 희망으로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저기 테슬라는 승용 위주로 있고. 네. 그 우리 저기 김프로님이 미국은 트럭차가 있어야 된다. 픽업 트럭. 방송 봤을 때 왜 거리가 멀다. 한국처럼
밖으로 나가면 바로 마트가 있는 게 아니고 가보진 않았지만 어, 그럴 수 있구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 차로 이동하고 네? 다 반트럭을 타고 그렇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 하실 때 네. 그래 그들은 거리가 멀면 먹고 사는 거를 우리처럼 택배가 돼 있겠지만 어, 분명히 그런 차가 필요하겠다. 그렇겠죠. 그러면 테슬라는 승용이고 어, 리비아는 트럭 위주로 하면 생계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내가 60대 되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테슬라 반만 따라가도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단순한 생각? 네. 아니 솔직히 리비아는 세그멘테이션 되게 좋다고 했지. 맞아요. 왜냐면, 네. 그 왜냐면 테슬라가 픽업. 테슬라가 픽업이 일단은 없었잖아.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파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픽업의 최계 강자가 포드 GM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포드가 또 지분 투자를 했고 그런 데다가 아마존이 또 자기네 계약하고. 비즈니스에 그걸 하고 그러니까 뭐 장밋빛 완전 장밋빛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70불 갔는데 45불이니까 와 이거 아, 설마 더 떨어지겠어? 더 이게 아, 많이 떨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네. 거구나. 이게 170불이면 100불까지만 올라도 수익률이 얼마야? 그래서 장고 얼마야? 통장 장고에 아 저거 혼잣말 참 저게 꿀맛이거든요. 한 말씀 얼마야? 이게 얼마야? 노후에 장밋빛을 그리면서 와 그러면 아 이거 잘만 가지고 있으면 노후는 창창하겠다. 계속 모아야겠다. 저는 계좌에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아, 100% 통장 계좌에 100% 투자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 리비안이 그때 정말 화려했죠. 이제 화려하게 네. 데뷔도 하고 그쵸. 시총 그때 100조 찍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다 합친 거보다 컸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저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분도 계셨고 적자 기업이잖아요. 이제 신생 기업이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안 사신 건 다행인데 이제 많이 빠져서 들어가신 거는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그 후에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가 근데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은요 지금 미국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적자 나거나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하루에도 뭐 20% 30% 그냥 빠져버려요. 실적 발표한 날. 네. 네. 그래서 아마 리비안도 이제 거기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아직은 있잖아요. 아직 뭐 제대로 양산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올해 그 또 강력한 경쟁력, 미국 1등 판매 회사 포드.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을 이제 출시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리비안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일단 많이 만들면 되는데 많이 만들지를 네.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포드 얘기 나오면서 얘가 막 떨어졌던 네, 것 같아요. 포드가. 그래서 아. 이거를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게 제일 큰 고민이더라고. 원래 저는 네. 잘 정리를 안 하거든요. 주식으로는 절대 손해 보면 안 된다. 네. 가지고 있다가 원금이 딱 되면 그때 팔자.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주식을 너무 사고 싶어. 그럴 때 딱 한 번 제가 마이너스로 판 적이 있거든요. LNF 뭐 유상증자 할 때 잔고가 없어. 그거 외에는 절대 팔지 않으면 손해 안 본다는 주인데 리비안이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더 건져야 되지 않은가. 미국은 자신이 없으니까. 한국은 그래도 막 인터넷 저희한테 네이버가 있잖아요. 3%하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큰 돈은 아니죠. 아니어도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지? 테슬라야 뭐 떨어져도 또 다시 올라가겠지만.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주 조금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돈인데 야 미국에 GM도 팔고 아까 제가 포드라를 잘못 GM 팔고 JP 모건도 판다 그러고 아마존도 뭐 판다 그러고 그러면 나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죠. 개미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저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너무 막 그 순간 원래 주식에 제가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빠졌구나. 올라가네. 이러고 딱 닫아놓고 점심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보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이제 3%를 보고 방향을 잡고 나오는 유명관 그분 이런 분들 네, 그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데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식으로는 불안한 게 없는데 네. 미국은 좀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순간 징징쇼 신청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 생각은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한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한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왜? 아니 그게 농담이 아니라. 한국도 많이 빠져 있어요. 보세요.
한국의 어떤 주식이냐 미국의 어떤 주식이냐가 중요한 거지 미국은 어쩔 수가 없고 한국은 어쩔 수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흔하게 한번 비유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트코를 갔는데 코스트코에서 아이폰으로 약속을 하고 있고 약속 장소는 스타벅스고 신발은 나이키에 옷은 룰루레몬이고 결제는 비자카드로 하고 쇼핑카트에는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고 이게 다 미국 주식이거든요. 그죠? 그쵸. 점심 간식은 맥도날드에도 먹고 그러니까 리비안에 대해서 그 잘 모르고 알고의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한국 주식이 사실은 한국 주식이 더 불안해요 저는. 아, 그래요? 개별적으로는 왜냐면 갑자기 뭐 600억 뭐 천 몇백억 횡령이 뭐 여기 나오고 또 갑자기 무슨 뭐 분할 어? 물적 분할한다고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것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공시제도가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리비안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리비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회사가 이미 아니에요. 시가총액으로는. 아까 시가총액 얼마라고 그랬죠? 30조요? 30조? 현재. 네. 그것도 거의 빠져서 6분의 1 토막 나가지고. 그죠? 그 말씀이 좀 위로가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GM이 팔고 뭘 팔았다고 해서 그게 확실히 그냥 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GM의 통상... 선택이 무조건 뭐. 아, 그렇지. 저는 맞아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런 법인이라든지 그 예를 들면 투자자들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해요. 왜냐하면 GM에 그거를 사자고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뭐 예를 들면 여성 CEO가 했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사회 가요. 이사회 가면 아이 미쳤냐고 왜 그런 걸 샀냐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훨씬 더 복잡다단해가지고 그 잘된 선택인지 잘못 선택인지 예를 들면 기관 투자가도 손절을 쳐야 되거든요. 2020년도 3월에 삼성전자 4만 몇천 원에 판 게 다 외국인 투자자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야 이게 진짜 안 좋아서 판 거보다 자기 규정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파는 사람. 분명히 이건 아닌데라면서도 이제 팔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 개인은 이제 아이 난 이거 버틴다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게 100% 맞고 이게 100%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착시를 좀 벗어내야 된다. 원래 사실 때는 전기차의 미래를 보고 사셨을 거라고요. 근데 자꾸 포드도 나오고. 아, 다른 경쟁사들 나오고. 그때도 이미 다 나올 거는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전 네. 몰랐어요. 테슬라 말고 리비안만 있는 줄 아셨구나. 네. 그리고 오늘 좀 위로가 된 게 리비안이 그 기아하고 네. 비슷하다는 말이 네. 조금 걱정이 덜 되네요. 몰랐고. 그러니까 시청이.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는 생각해 보세요. 리비안 시총과 기아나 현대차 시총이 비슷하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대차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아, 내 생각이 잘못됐네. 난 이 밸류가 더 커 보이는데 그러면 바꿔 탈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맥락을 무시하고 리비안을 살 때의 생각과 팔 때의 생각이 포드가 나왔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리비안은 소멸돼 나갈 것이다. 라는 판단과 근거가 있으면 팔아야죠. 지금입니다. 근데 리비안 차가 예뻐요. 맞습니다. 저도 네. 리비안 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나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아니 네. 진짜 선이 예뻐요. 아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죠, 당연히. 아 그렇습니까? 모르죠. 그 BMW에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 아닌가? 어떻게 봐요, 저기 여미사님?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 제가 미국 기업 잘은 모르지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리비안도. 그 상장 처음 할 때 좀 공부를 했다가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냥 관심 안 가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생산은 하고는 있어요. 생산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일단 반도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쨌든 이제 갑 중에 갑이기 때문에 반도체 어떻게든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 기업은 이제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테슬라가 받을 수 있는 물량에 비해서 많이 못 받겠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지금 계속 누적이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관건은 그 미국 일리노이에 공장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가 봐요. 이게 지금 20만 대 규모로 증설 중인데 지금 한 뭐 2,500대 뭐 많으면 5,000대 정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20만 대 규모로 증설을 해서 여기서 양산만 제대로 되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될 수 있고 네네. 미국 픽업 트럭에서도 전기차 쪽에서 한 축을 좀 담당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마존이라는 든든한 주주가 아직 있잖아요. 거기에 그 픽업 트럭, 그러니까 아마존의 배송 트럭인가요? 그거, 그렇죠. 그거로 이제 리비안이 또 하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분명히 지금 주가 많이 빠져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상황은 1, 2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저라면 한번 뭐 이 아이디어가 맞다면 한번 보유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테슬라도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기억나는 게 2017년, 18년도에도요. 그때 기억나는 게 다 부도난다 그랬어요. 테슬라. 그때 뭐 증권가에도 유행했었어요. 테슬라 뭐 부도날 것 같다. 네.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그거 뛰어넘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한 거죠. 양산을 제대로. 그러니까 리비안의 핵심은 전 다른 거보다 어쨌든 증설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양산하느냐.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이제 리비안 또 없어져 버리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회사가 제대로 차를 못 만들면 그게 뭐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기아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에서 어쨌든 경쟁력을 보여주잖아요. 대량 생산으로. 그러니까 리비안도 그것만 보여주면 저는 나쁠 거 없다.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뭐 계속 어쨌든 뉴스나 이런 거 체크해봐야죠. 체크하시면서 지금도 아까도 보니까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자동차 또 리콜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 에어백 결함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생 업체들의 이게 단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도 지금 극복하면서 저는 그래도 좀 갈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아요. 이 회사가 IPO 해가지고 20조가 지금 있어요. 이 돈이 지금 충분히 있고 지금 시총하고 비슷하잖아요. 현금이. 그렇기 때문에 버틸 체력은 충분히 있다. 근데 올해 어쨌든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거야. 내가 네. 올해까지 한번 보고 뭐 안 되면 좀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아니 난 진짜 모르겠다. 불안하다. 뭐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불안이 해소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의 의견이니까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돼요. 그동안 이렇게 저는 인터넷 엄청 검색을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나오셔서 어떤 정보를 얘기해 주면 어 그래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네이버 막 찾아보고 들어가는데 근데 와서 오늘 이제 리비안에 대해서 몰랐던 것 좀 알고 또 특히 그 시총 30조 그거에 대해서 좀 위안이 되고 그리고 증설 아까 했다는 거 좀 위안이 되는데 갑자기 또 리콜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새로 만드는 업체는 리콜 큰 의미 없어요. 몇 대 나가지도 않은데 뭐 리콜이 네. 의미 있으려면은 대단한 안전 장치에 중대한 맞아요. 결함이 네. 있고 그 차가 한 100만 대 팔렸인 거죠. 그럼 리콜 비용이 많은데 이거 몇천 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게 리콜, 좋아요. 리콜은 아, 그 걱정 안 하셔도 아, 되는 거예요. 초기에 나오는 게 솔직히. 좋고 이게 아직 대량 양산 경험이 없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테슬라처럼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뭐 현대차도 옛날에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차에는 또 우리 정프로가 네. 또 뭐 공장 지금 이제 나온 차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의 한 80%는 수작업이에요. 네, 조립 수준이지 조립 수준. 네, 그래서 뭐 밑에 이렇게 땜질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아직은 조금 먼 것 같은데 이거 저 빨리 공장 언제 만들어지는지가 그게 제일 핵심인 거 같고. 그거잖아요. 올해 이제 증설한대요. 올해 증설? 일리노이에 20만 대. 이게 이제 제대로 양산이 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20만 대만 나오면 뭐 괜찮겠죠. 네, 그게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조지아에는 이제 40만 대 공장 계획도 있고 돈은 많은 회사라서. 아 그래요? 네. 뭐 공장 못 짓는 가능성은 돈이 많다는 그 말이 좀 위안이 된 거죠. 지금 현금 투자자들은 네. 이게 굉장히 지금 곤란한데 이 회사는 기가 막힐 때 공모를 한 거지. 네. 기업 공개를 했다는 건 투자금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그러니까 이거 그 공모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열받지만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와 그때 잘했네 이러고 있겠지. 최고점에. 최고점. 그죠? 지금 하려 그러면 뭐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지. 그리고 아마 저는 그 걱정은 좀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년 전에만 만약에 아니. 2년도 아니 한 1년 전에만 리비안이 제대로 차 만들어도 가치 엄청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사랑한 F150이라든지 뭐 여러 차들이 이제 뭐 양산들 쭉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리비안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실한 강점 같은 게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F150이
그 물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픽업이죠. 네. 근데 전기차 F150과 그럭 소리 나는 그 150하고 똑같이 사랑할까? 그러니까 그르렁 하는 걸 타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이제 F150 전기차를 사겠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캐딜락 전기차가 저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려야지. 캐딜락도 전기차 나오겠죠. 예를 들면 머스탱 전기차가 전기차 나왔잖아. 없었으니까. 네?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전기차는 소나타 전기차는 안 팔릴 것이다. 아, 완전히 새로운 차.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 니오라든지 뭐 중국의 전기차 전기차만 하는 브랜드 테슬라. 그 현대기아도 이제 그걸 극복한다고 그 예를 들면 소나타 그랜저 전기차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 네, EV6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F150의 디젤 아저 가솔린 차가 바로 이게 없어지고 F150의 전기차로 이렇게 미국 고객들이 흡수될 것이다라는 거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네. 요즘에 강남에 EQ 시리즈가 엄청 많이 팔립니다. EQ? 네. 그 벤츠. 아, 벤츠. 전기차 있잖아요. 라인이 EQS, EQC 뭐 EQ 뭐 쭉 있는데 그건 다르지 모델이. 똑같아? 이 시리즈야? 이거 전기까지 해서 이제 EQ 시리즈로 이제 새로 나온 거 새로 라인이죠. 어쨌든. 라인이지. 예, 새로 라인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프론트도 다르고. 다르죠, 좀 다르죠. 예, 좀 다른데 그게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어쨌든 이제 뭐 벤츠라는 그 레가시가 좀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전기차까지 붙이니까 확실히 믿음도 좀 가고. 그래도 한 대 사는데 이게 내가 자동차를 사는 거는 그냥 무슨 스마트폰 하나 사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게 몇 천만 원에서 뭐 업데이트 AS 같은 것도 생각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걸 하는데 그냥 예쁘고 잘 생겼다고 해서 그냥 지른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 징징 엄마, 아니죠, 징징 엄마네 소우 할매님.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야 이제 워낙 그쪽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선두 주자로서의 어떤 뭐 입지를 좀 다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시기가 좀 저는 늦은 거는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다는 겁니다. 리비안. 그러면 이거 리비안이 좀 상승해서 원금 회복하면 팔아야 되나요? 저는 원금 회복 힘들 것 같은데. 네, 원금 회복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제 그거예요. 제대로 생산량을 맞춰서 증설만 해주고 양산을 해주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조지 소로스가 투자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뭐 조지 소로스도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여기 보고서 보면은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쨌든 픽업 트럭을 출시를 했지만 이 회사는 이제 승용 모델보다는 세단보다는 SUV나 픽업 트럭 쪽으로 특화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도 맞고 거기다가 뒤에 아마존이 있단 말이에요. 배송 트럭. 예. 이게 이제 공유 경제 시대에 또 한 축을 또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우리 세 명이 다 뭐 우리 세 명이 다 뭐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미국 주식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징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얼마까지 버틸래요, 이거? 아, 저는 그냥 뭐 10년 가져갈 수 있어요. 아, 10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이 회사가 없어질까? 없어질까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니까 아까 중간쯤에 아, 가져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 정부로님이 막 자꾸 유업을 주니까 힘들다 이러니까 아, 또 힘들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산 첫 목적 있잖아요. 첫 목적은 내 노후 보장이다. 근데 그 노후 보장이고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소로주가 어그러졌으면 그러니까 어그러지면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이제 소로주가 샀는데도 그 테슬라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 트럭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사이버 이상하다. 사이버 트럭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 생긴 게. 생긴 게 그래서 아 얘는 경쟁에 좀 밀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니까 좀 덜 걱정됐는데 자꾸 그 뭐 포드도 팔고 JT모건도 팔고 막 이러니까 근데 다행히 그렇죠. 아마존은 안 팔았다. 그래도 막 그때 그 한 이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불안이 해소됐어요. 정프로님만 아니면 일단 포드 일단 포드 판 거보다는 올라 있죠. 네. 포드가 판 가격보다 올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테슬라 아저 리비안을 살 때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처절하게 후회하면 파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스테이. 두 번째는 이걸 팔아서 더 좋은 투자할 게 있으시면 파셔야 돼요. 있으나 네. 그 정도 이 정도는 여기다 투자해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스테이. 그 다음에 이 루시드 아저 뭐죠? 이 리비안에 리비안의 투자 목표가 달성이 됐나? 달성 당연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워런 버핏께서 투자를 자기 매도 세 가지로 한다. 첫 번째는 투자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잘못했다고 내 스스로 인정할 때, 세 번째는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요 세 가지에만 매도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자꾸 헷갈려. 내 기분이 바뀌었을 때로. 맞아. 그죠? 맞아요. 네? 네. 내 기분이 나쁠 때 판다고요. 근데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지. 왜? 포드 때문에. 아. 네? JP 모건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거든요. JP 모건은 왜 그래요? 팔았다 샀다. 물어볼까요? 제가 제이미 다이먼한테 회장에서 요 제이미? 요 제이? 아니 우리 이 리비안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주식도 뭐 애국 사고 뭐 기관 사고 개인 산 중간쯤 보면 막 팔아요. 근데 마감해서 보면 또 애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럼 얘는 중간에 왜 사다 팔고 또 팔고 그게 아니 그 중간에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추정치예요. 아. 100%가 아니고 저도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저기 증권거래소에 건물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물어봤더니 수기로 다 받아요. 거래소에서 받아가지고 HTS 각 증권사로 싸줘요. 근데 그게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외국인이 샀다고 장 끝나서 샀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야, 포드가 팔았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냐. 포드가 실패한 거잖아요. 포드가 손절친 거잖아. 그러면 이게 포드가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우리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큰 사람이 잘못해서 한 결정을 보고도 내가 저거의 영향을 받아요. 네. 포드의 단가가 아마 우리 서호 할매의 단가보다 높을걸요. 그거는 그런 거 같아요. 네. 적어도 소로즈보다 더 싸게 사셨어요. 네, 그거는 맞아요. 물론 그게 전 세계 네? 어마어마한 투자. 아, 내가 아는 분 중에 아는 분 중에 제일 싸게 사신 분이야. 사실대로 얘기하면 물타기 한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처음에 좀 더 비싸게 샀다가 그 어쨌든 내려오면서 어쨌든 48불 정도 샀는데 돈 생길 때마다 조금 너무 떨어지니까 몇 주만 사도 단가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리비안을 편들어 준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원칙이. 목표 달성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네, 네, 네. 한번 뭐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 즉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라면 저는 팔라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확대되는 게 명확하잖아요. 이게 리비안이 이길지 루시드가 이길지 테슬라가 이길지 현대기아차가 이길지 뭐 이오가 이길지 그건 모르지만 이 덩어리는 커질 게 확실하다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덩어리가 막 작아지고 있는 데서 위너가 돼봐야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데서 중간치만 가도 이거는 괜찮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인더스트리 그 산업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 퀘션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픽업 트럭이라는 이 새로운 분야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뭔가 하고 있었던 것도 인정.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은 이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자르세요. 그런데 네. 보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분기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니까 여기 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아마 리비안 같은 거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주 나올 거예요. 글로벌 라이브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못 봤는데 이 리비안 때문에 최근에 조금 틈틈이 아, 보고 계시는구나. 쭉은 못 보고 이렇게 마무리 단계 네네네. 정도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우리 저 서화일매님이 참 다행인 건 주식에만 함몰돼 있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 우리 뭐 인문학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다 들으신다 그러대? 진짜? 네.
아니 저거 신청을 했고요. 위즈덤 칼리지 신청하셨다고요. 네, 신청했고 저거 뭐죠? 송기령 박사님 거 했는데. 아, 송기령 박사님 어떠셨어요? 아, 근데 그게 제가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지금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직장 다니 그때 지금은 그만뒀는데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막 쫓겼어요. 대학원 가지 않으라고. 그래서 시간이 그게 길더라고. 수강 강의 시간이. 그래서 듣다가 다 그 기말 막 이런 거 준비하고 레포트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다 못 들었어요. 시간이 쫓겨서. 네, 그 강의를 기간이 끝나가지고. 네. 근데 괜찮은데 네. 저 송기룡 부사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강의는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다른 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다 못 들었는데 이제 다행히 저거는 그 1년 기간이 있고 한 분에 한 달씩. 근데 제가 그 심리나 상담 석사 이번 마지막 학기라서 거기에 박사님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분도 뵙고 싶고. 김경일 박사님. 네, 그분도 뵙고 싶고 박세익 전무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뵙고 네네네네. 싶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대단하시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학기라 이제 6월 둘째 주면 끝나긴 한데. 아, 근데 1년이니까요. 그러니까 1년이니까. 하지 마시고. 저희가 365일 줄이고 네, 고민을 막 하다가 네. 마지막에 30명 모이는 그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언능 신청했죠. 네. 저렴하게. 네네네. 네, 네. 저기 월말에 그 개강 총회 거기도 신청하세요. 그래서 남산 월말이 오세요. 토요일날은 네. 저희가 토요일날 행사는 토요일날 하시나요 그거? 네. 근데 토요일날은 참석을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6월 둘째 주 6월 둘째 주 이후는 가능한데 6월 둘째 주 이전에는 참석을 못해요. 그 석사 지금 하셔갖고는 그 이후에 뭐 그걸로 뭘 하세요? 아니면 그냥 공부를 처음에는 그랬죠. 거대한 꿈이 있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데 시작했으니까 졸업은 하자. 근데 이제 과제도 너무 힘들고 벅차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피드백도 너무 빡세고 그래서 너무 그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좀 방황하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하여튼 뭐 공부하고 자기계발 하시는 분이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까 네. 그 포트폴리오도 보니까 네. 학구적인 분 아니면 맞아. 저렇게는 못하거든. 네. 맞아요. 실제로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네. 공부하시면. 네. 네. 그래서 아니, 이번에 맞아요. 저기 네. 시켰어, 신청했어. 제대로 네. 좀 해보고 싶어서. 아니 어느 아, 누구시더라고. 아 맞아요. 그 서준식 교수님 아세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뭐 예전에 얘기 그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하려면 인문학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인문학 뭐 강의나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선택이래요. 이 주식 투자 자체가 네네. 선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 공부나 인문학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처음 주식 투자 너무 웃겼어요. 저희 옆에서 뭐라고 팔아? 어 팔자. 사자. 후배랑 둘이 했는데 후배는 엄청 손해보고 그나마 저는 좀 저기 좀 진득한 편이라 나는 그냥 가. 그래야 손해를 그 친구보다는 덜 봤죠. 덜 보셨고 그것도 있고 수익률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같은 수익률이라도 그 기간의 행복감과 불행감을 차이 있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한 문사철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강하면 그 기간을 무던하게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게 펀더멘탈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막 불행하면서 결과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를 졸업했는데 아, 미치는 줄 알아서 힘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 나 그때 너무 좋았는데 졸업이라는 건 똑같죠. 네, 학교를 졸업하는 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죽어라고 버티고 졸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면서 졸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식 투자의 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1년,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수익률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네네. 그게 중요하죠. 그죠? 너무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게 이제 너무 재밌고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기 솔직히 주린이들이 이런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 3프로 같은 TV가 있으니까 이 3프로가 되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안 보면 궁금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녹화본이라도 보게 되고. 아 다행입니다. 죄송한데 토요일 날 그거 상담소는 자주 못 봐요. 근데 이거 정규 방송은 네네네. 빠지면 그날의 장 흐름을 파악을 못하면
솔직히 좀 끊어보려고 3일 정도 안 봤어요. 네. 뭘 끊어보려고 그래 일부러. 왜냐면 몸이 그 대상포진 사실 오늘도 대상포진 때문에 힘든데 힘들게 힘드니까 아, 좀 끊어볼까. 왜냐면 생각도 하지 말고 눈도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 3일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화본 돌려봤어요. 그래요. 네. 네. 다음 방송이 있어서 벌써 네. 10시가 넘어서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그래도 큰 아주 네. 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네. 서우 할머니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네.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염창동에서 오신 서우 할머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성원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